만성피로가 부르는 질병, 바로 당뇨입니다. 만성피로가 당뇨를 부른다? 만성피로가 계속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당뇨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성피로도 잡고 널뛰는 혈당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천연 피로의 소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식재료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당뇨 개선은 물론 만성피로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눈떨림이나 손발저림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성피로가 쌓이면 근육이 경직돼 눈떨림과 손발저림 증상을 불러오는데 마그네슘이 풍부한 이 식재료가 근육의 이완을 도와 만성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 실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당뇨 위험이 약 50%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만성피로와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천연 피로의 소재의 정체는 무엇일까? 마그네슘은 물론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성분까지 피로에서 영양소 3종 세트를 모두 품고 있는 이 식재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피로 해소에 적격인 식재료로 소개하기도 한 천연 피로 해소제는 바로 대파입니다. 밥상의 천연 피로 해소제 대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향신 채소인 대파는 잎부터 줄기, 뿌리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영양만점 식재료인데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마그네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비타민 B군에 알리신,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까지 피로 해소를 위한 영양소 3종 세트를 고루 품고 있는 천연 피로 해소제가 바로 대파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대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베테랑 주부 20명을 대상으로 대파에 대한 OX 퀴즈를 진행해보기로 했다. 대파에 대해서는 뭐든지 무슨 음식을 해도 난 자신이 있어요. 뭐 대파는 주로 항신료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들어가는 데 없이 다 들어가니까 뭐 자신 있죠. 제가 주부 9단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대파를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한 주부들.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은 대파의 흰색 줄기와 푸른 잎에 관한 것. 보통 단맛이 나는 흰색 줄기는 찌개로 활용하고 푸른 잎은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볶음이나 절임으로 활용하는데 대파의 흰 뿌리 부분은 한방에서 총백이라 부르며 약재로 사용할 만큼 그 영양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대파의 푸른 잎에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엽록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대파의 흰뿌리 부분과 푸른 잎 중 만성피로 해소에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 흰뿌리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O를, 푸른 잎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하게 했는데 과연 주부들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만장일치로 O! 20명 모두 흰 줄기가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팥뿌리에서 하얀 게서 영양가도 많고 팥뿌리가 제일 좋다고 밑에니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육수를 낼 적에도 그 팥뿌리하고 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를 들었습니다. 정말 주부들의 말처럼 대파의 흰 줄기가 푸른 잎보다 피로 해소에 더욱 도움이 될까? 대파의 흰 줄기와 푸른 잎 중에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은 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 대파의 잎에는 흰색 줄기보다 항산화 성분이 무려 2배 이상 풍부했는데요. 피로 해소를 위해서 대파를 드실 때에는 푸른 잎을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 해소를 위해선 대파의 푸른 잎을 활용하라. 대파의 부위별 영양에 이어 두 번째 문제는 대파의 활용법에 관한 것. 가장 대표적인 대파 활용법은 고기나 육개장에 넣어 익혀서 섭취하는 방법과 파채를 생으로 섭취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익혀서 섭취하는 게 좋다면
O를 생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면 X를 선택하게 했는데 과연 주부들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압도적으로 많은 16명의 주부가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거를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날 것으로 먹을 때가 영양가는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파가 달아요. 날 거보다 씹으면 그렇게 달아요. 그러니까 날 거로 먹어야지 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익혀서 먹는 것 같아요. 대다수 주부들의 의견처럼 대파를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피로 해소에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 과연 정답은? 피로 해소를 위해서 대파를 섭취할 경우에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파 속의 알리신은 항균 작용과 함께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알리신 성분은 가열하면 아조엔으로 분해되면서 몸속에 쌓인 피로 물질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 해소를 위해선 대파를 익혀서 섭취하라. 놀랐어요. 날 것으로 먹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 생으로 먹는 걸 시작하니까 생김치나 또 채쳐가지고 고기 먹을 때는 항상 많이 먹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익혀서 많이 먹어야지. 그런데 여기서 잠깐. 대파면 떠오르는 가장 대중적인 음식은 바로 대파 육개장. 하지만 대파 육개장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도 대파와 상극인 식재료가 있다는데. 대파 육개장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육류인 소고기는 대파와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대파와 소고기가 궁합이 맞지 않는다? 대파 육개장은 물론이고 소불고기에도 파채를 듬뿍 올려서 먹고 소고기 묵국에도 빠지지 않았던 대파가 소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피로 해소를 위해서라면 대파와 소고기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소고기의 풍부한 인성분이 피로 해소와 인슐린 대사에 도움을 주는 대파의 마그네슘 흡수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고기는 육류 중에서도 인 함량이 높아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의 흡수를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 도가니탕과 설렁탕처럼 뼈로 육수를 낸 탕 종류 역시 인이 풍부해 대파의 마그네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 피로 해소를 위해선 소고기처럼 인이 풍부한 식재료와 대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로 해소를 위한 최적의 대파 섭취법은 무엇일까? 실제 대파를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주인공을 찾아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한 배드민턴장. 운동에 열중한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금슬좋게 운동 중인 두 사람. 대파 사랑이 남다른 이영주, 조수자 부부. 건강한 지금과는 달리 젊은 시절 만성 피로로 운동은 꿈도 못 꿨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얼굴에 안면 떨림이요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사실 이 코에서 코피가 금방 터질 것 같은 이만한 이게 내 코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어지럽고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 날이 많았죠.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던 만성피로 증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했다. 심각한 당뇨까지 앓게 됐다는 것. 그때 당시에 저는 이렇게 당이라는 게 알지도 못했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당이 갑자기 그냥 쭉 그렇게 올라가니까 병원에서도 당황해가지고. 2012년 당시 그녀의 혈당 수치는 무려 217. 이후 건강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 지금은 만성피로 증상도 사라지고 건강도 되찾아가고 있었다. 예전에 비해서는 약이 많이 줄었죠. 이제는 용량이. 식후 혈당 역시 105.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철저한 식단 관리 중 가장 도움이 된 게 바로 대파였다고 한다. 이 대파로 김치도 해먹고 전도 해먹고 무쳐도 삶아서 무쳐도 먹고
이 대파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음식을 많이 해 먹어서 우리는 대파가 많아요. 항상 이거 봐요. 이거 이 대파도 어저께 또 제가 또 사왔잖아요. 미리. 그렇다면 그녀는 대파를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만성 피로 잡고 혈당도 잡는 대파 활용법. 대파 닭게장. 먼저 대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마늘과 통후추를 넣어 닭가슴살을 삶은 육수를 준비한다. 여기서 꼭 빠져서 안 될 그런 음식이 또 있죠. 대파 닭게장 육수에 들어갈 식재료를 꺼내오는데 그 정체는 다름 아닌 표고버섯? 국물이 더 감칠맛이 나고 다른 양념을 세게 안 해도 아주 맛있어요. 표고버섯에는 다른 버섯에 비해 풍부한 칼슘이 들어있는데 표고버섯 속 칼슘이 대파 속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대파와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하면 만성 피로 해소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파와 표고버섯이 들어간 육수에 닭가슴살을 넣고 20분간 끓인 후 채소를 건져내는데 이 닭을 찢어서 양념해가지고 다시 새로 야채를 넣고선 그리고 끓여야 돼요. 잘게 찢은 닭가슴살에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국간장으로 간을 한 뒤 육수에 넣고 한 소끔 더 끓여낸다. 마지막으로 큼직하게 썬 대파를 듬뿍 넣어주며 대파의 단맛과 얼큰함이 우러난 만성 피로 타파 대파 닭게장이 완성된다. 여보, 맛있는 거 좀 해주세요. 아, 맛있는 거요? 아, 대파 전 해줄게. 대파로 전을 한다? 보통 파전은 쪽파나 실파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연 대파로 만든 전은 어떤 모습일까? 일단 조리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대파를 적당한 크기로 썬 다음 달걀을 풀어주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달걀로만 부쳐내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색감을 돼줄 홍고추도 썰어준다. 그냥 이렇게만 먹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좀 씹는 맛이 있는 걸 내가 하나 보여줄게. 대파전에 식감을 돼줄 비장의 재료는? 쭈꾸미. 대파전의 활용 점정, 쭈꾸미. 대파와 쭈꾸미를 함께 섭취하면 만성 피로 해소와 당뇨 완화에 어떤 도움이 될까? 쭈꾸미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타우린인데요. 타우린은 간 기능의 회복을 도와 피로 해소에 효능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파와 타우린이 풍부한 쭈꾸미를 함께 섭취하면 피로 해소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쭈꾸미는 잘게 썰어준 뒤 대파와 모든 재료를 섞어 기름에 부쳐내면 만성 피로와 혈당을 동시에 잡는 고소한 건강 간식 대파전이 완성된다. 마그네슘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대파.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 하루 100g, 40cm 기준 한 대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